네, 아, 제가 찍은 영화 중에 처음으로 19금이 아닌 영화가 나왔습니다. 네, 정말 잘 이쁘게 이쁘게 영화처럼 귀엽게 귀엽게 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박규리 씨가 지난번 영화에서는 거의 대사의 대부분을 일본어로 했기 때문에 한번 이제 좀 뭐 정상적이라는 표현은 이상하지만 한국말로 하는 연기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리고 왠지 좀 평소에 되게 밝고 뭐 즐겁고 그런 친구인데 그냥 얼굴에 좀 뭔가 이게 슬픔을 뽑아내면 그런 얼굴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규리 씨한테 한 번 더 작업을 하자고 했고요. 서준영 씨 같은 경우는 일단 오빠임에도 불구하고 어쩔 때는 동생 같기도 하면서 약간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캐릭터였어요. 어디로 튈지도 모르고 저한테는 사실 파수꾼의 서준영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었는데 실제로 만나고 보니까 굉장히 다정하기도 하고 순수하고 뭔가 그런 나비의 모습이 언뜻언뜻 비치는 정말로 예, 그런 다정한 캐릭터였고 재욱 오빠는 훨씬 정말 어른스럽고 오빠 같죠. 정말 극과 극의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은.